주말에도 이거 입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그래요. 본인들 애교심은 99점. 문명특급 제5화 후드가 교복이라니? 뿅. 눈 내리는 3월의 어느 날 여자 교복에 큰 불만이 있다는 중학생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슴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되는데 가슴이 그렇게 안 크잖아요. 학생애들 그냥 우리 하나도 똑같거든요. 아, 어른들은 근데 본인들이 뭐 이렇게 작게 입고 이쁘게 S라인 들어간 거 입고 막 틴트 주머니 입고 이런 거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 근데 다 약간 이렇게 나오고 치마 엄청 짧고 이렇게 나와서 막 19금도 뜨고. 아니 그러면은 이거 이거랑 이거랑 둘 다 남자 거야. 여자 조끼가 핀을 들면은 다 보이고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아니, 입학할 때 블라우스 여자 샀는데 처음에 입학 여자 사야 되니까 돈이 두 배로 쪘어. 여자 교복은 뭐 있으나 만하네. 그걸 입고 다니면 불편해요. 오히려 남자 교복 입는 게 편하고. 맞아, 연예인도 아니고. 헐그룹이 아니잖아.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시우씨입니다. 와! 스코틀랜드 교복 어떤 스타일링 참고하시고 하신 건지. 2018년도 모스키노. 네, 모스키노 디자이너분의. 저희도 이렇게 하루 종일 입지 않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못 입어요. 안 입어요. 뭐 불편해서 대기실에서 이제 트레이닝으로 갈아입거나 그러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 시우씨도 이번에 치마만 입지 않았어요. 교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치마만 입기보다는 각자의 체형에 맞게 디자인한 것 맞죠? 네, 근데 이제 제작소에서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이들이 고를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장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걸려요. 걸그룹도 불편해하는 교복. 언제까지 이렇게 작게 입어야 하는 걸까? 들어왔어? 교복인데 어딘 줄 알아요? 한가람. 이 고민을 후드티로 해결했다는 학교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등교 시간 학생들은 겁 없이 후드를 뒤집어 쓰고 교문을 지나고 있었다. 선도 선생님은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멀뚱하게 서 있었다. 다 사복인데 수련회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거 학교 후드티가 딱 있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거의 잡힐 친구들이 거의 없는데 학생들이 그나마 그 후드티를 잘 입고 오기 때문에 한 후드티 입은 지가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학교 교복이 후드라니. 교장 선생님이 미국인인가? 아 제가 교장입니다. 지금 이게 교복인 건가요? 예, 학생들이 입는 교복이고요. 이거 한번 토끼 입고 다니시는 교장 선생님 처음 봐요. 후드티를 교복을 채팅을 하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편하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서 묻나?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님은 뭐 심지어 요즘엔 아웃도어까지 입고 들어오시면서 수업하시면서 등산복 엄청 많이 입으시잖아요. 학원에 간 친구들 이야기가 옆에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너무 부럽다. 이런 옷을 입다는 게 우리는 입으면 다 뺏긴다. 또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학생들에게 더 애교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교장 선생님만의 착각은 아닐까? 학생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그 다른 학교 애들이 부러워한다고. 네. 애들은 다 치마 입고 뻥 뚫려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저는 그냥 바지 입고 수업 편하게 들으니까 주말에도 이거 입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입는 애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교복을 꼭 저렇게만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입었을 때 불편함이 더 클 텐데 저희 학교 교복처럼 후드로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 우리가 자주 보는 거. 아, 이거 뭐야, 불편해. 이거 하루 종일 입고 있을 수 있겠어요? 중학교 어떻게 입었지? 그래, 너희는 정말 편하겠지. 하지만 교복 담당 선생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얘들아? 솔직히 꼴뱅이시는 적 없으세요? 이 친구는 참 내 개인적으로는 참 잡고 싶은데 이렇게 규칙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그냥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입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수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 편한 유니폼이 주는 장점도 있는 것이구나. 학생들끼리 자기 절제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믿으면 그 믿는 부분만큼 더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더라고요. 교복이란? 학생이 자신의 그런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남녀 구분 없이 학생이 원하는 대로 입히는 요즘 교복 클래스.
갑자기 분위기 띠용 가리가리.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 갑분사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정말 신문명 아닌가요? 아니 세상에 어느 한전이라고 후드티를 입고 교문을 통과합니까? 어이가 없어 죽겠네. 야 너네 살기 되게 좋아졌다? 나가. 진짜 나 때만 해도 진짜 얘들아.